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도와주는 영웅들이 있다. 그런 영웅들을 보면 가끔은 부럽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한테도 그런 영웅이 있다면 좋을 텐데. 누구야? 하지만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웅들을 대신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한마디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 그래도 딱 한마디만.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 중에 딱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좀 바빠서요. 언니, 고마워요. 네? 오빠가요? 영웅을 대신할 사람? 바로 가족이다. 네 오빠 회사에서 잘리게 되겠단다. 또 왜? 그러니까 그게 사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18시경 방송국에 권희가 녹화를 들어간 후에 배고픔을 느끼고 매점에서 2,000원짜리 김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생각해서 1,000원짜리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 정신 훌륭해요. 네, 감사합니다. 김밥을 먹던 중에 옆 테이블에서 요즘 뭐 건수 없소? 하면서 한숨을 두 차례 짓고 있는 연예부 기자에게 접근. 고니 기사를 신문을 싣는데 성공했습니다. 난 언제고 이 대리가 해낼 줄 알았어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팬클럽 창단식? 야, 그 팬클럽 창단식 그거 그냥 확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 창단식 보면은 규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야, 그럼 때려쳐. 나 그러지 않아도 너 그 고사장 밑에 있는 거 별로 탐탁지 않았어. 이참에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아빠, 그러기엔 문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약국에 갔는데 세언니가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그게 뭐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요. 제가 또 호기심은 많잖아요. 거기 오빠 통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머! 그 머리 너무 멋있다. 리차드 기어 같아. 아니요, 일부러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집에서 나오는데 소나기가 내리더라고. 성기야, 너 오늘부터 코너 진행한다고 헤어 만졌구나. 라디오인데? 연습 많이 했어? 아, 연습은요, 뭐. 전문 DJ도 아니잖아요. 오프닝맨.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뮤직 박스 영화음악 코너를 맡은 프로듀서 김성기 인사드려요. 농진다, 농아. 뮤직업 라리라 앤단 멘트 큐. 흔히 말하기를 우리네 인생을 한 편의 영화라고 하죠. 아니 그저 뭐냐, 세기가 가지고 있다는 통장, 그건 또 뭐야? 제가 월급 그리러 온다고 통장을 줬거든요. 야, 그 세기가 말을 안 해도 그저 이놈이 그 직장 잡은 걸 그 무지하게 좋아했었나 보네. 영웅들이나 가족들, 그들의 목적은 똑같다.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안 되겠다. 우리가 네 오빠 좀 도와줘야겠다. 고은빈,
뮤직박스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 김PD의 영화 음악실. 저희 프로듀서인 김PD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 소개해 주실 영화는 뭐죠? 아웃 오브 아프리카입니다. 이 영화엔 여러 가지 명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로버트 레드포드가 메릴 스트립의 머리를 감겨주는 장면인데요. 아, 그 머리 감겨주는 장면에서 그 유명한 언체인드 멜로디가 나오죠? 오, 엔지. 그건 사람과 영혼, 고스트지요. 아, my mistake. 사랑과 영혼은 데미 무어가 군인에 갔다가 죽어서 고스트가 되는 거다. 아니, 그거는 G.I. 제인이고요. 아, 구원비 씨 정말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제발. 아, 참. 그래, 그런 말이야. 이 팬클럽 창단식을 하려면 그 뭐가 필요한 거야? 창단식 할 장소랑 거기 올 팬클럽 회원들만 있으면 돼요. 그래? 그런 말이야. 장소... 장선, 승민이, 네가 찾아봐. 제가요? 너 임마 방학해서 시간도 많잖아. 아, 오빠는 괜히 한두 번 해가지고. 그러게 쓸모도 없는 절 왜 나셨어요? 야, 이게 다 네가 사귀는 놈 때문에 이런 거야. 알았어요, 장소 알아볼게요. 곤이 팬클럽 회원수가 몇 명이나 돼? 나까지 한 150명 정도? 그럼 2-300명은 더 있어야겠네? 야, 뭐하니? 시간 없어. 빨리 좀 서두르라고. 네. 일어나. 네.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 아, 그리고 저 할머니, 그 손주들 많으시지? 많죠. 그런데 왜? 아, 김간호사? 자, 요거요. 요거 손주들 갖다 주시고, 응? 요게 말이야, 할머니. 요게 저 팬클럽 가입 신청서인데, 요걸 좀 쓰라고 그러면 돼요. 할머니, 한 명 데려올 때마다 내가 병원비 다 깎아드리고, 10명 되면은 내가 종합검진 공짜로 해드린다. 원장님, 다단계 판매하시는 것 같아요. 가수 곤이야. 바람도 쐴 겸 좋잖아. 야, 너 팬클럽에 가입만 하면은 공연도 공짜로 보여준다니까? 너 곤이야 실제로 보잖아. 너 굉장히 잘생겼다? 뭐? 참, 기집애. 야, 너 시집 가고 애 낳더니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 잘 살아라. 누나 뭐해? 누나가 지금 바쁘거든? 너 좀 가줄래? 태용아, 너 친구 많지? 잘 왔어, 대용아. 마침 누나가 너한테 부탁할 거 있었는데. 뭔데? 네 친구들 좀 모아줄래? 언니, 뭐야. 내가 먼저 침 발라놨잖아. 대용이는 언니 보러 왔거든? 이번에 네가 친구들 모아주면 내가 주말에 영화도 보여줄 수 있는데. 진짜지? 안녕하세요. 자네. 왜 그렇게 인기가 없어? 네? 죄송합니다. 에이구,